뉴스투데이입니다. 저희 여수문화방송이 올 한 해를 분야별로 결산해보는 송년기획,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경제 분야입니다. 광양만권은 지속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올해는 그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국제 철강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포스코 건설 비리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올 한 해 포스코 홍양제철소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신임 회장 체제 아래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5대 혁신안을 내놓고 극한의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지역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광양항도 국내외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부의 투포트 정책까지 사실상 실종되면서 또 한 번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인천항에 밀리면서 국내 2위 항만 자리를 내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항이자 동북아 자동차 환적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 마련됐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 발전 전략상으로는 300만 TEU 달성 시점을 대략적으로 한 2022년에서 2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발전 전략을 최대한 그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그 불러 모아서 한 2018년에서 19년까지는 꼭 달성하려고 우리 PA 차원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 있습니다. 불황의 그늘 속에서 여수 산단에 대한 정부의 혁신 산단 지정은 연구 혁신 역량 강화와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 됐습니다. 여수와 광양에 각각 개소한 창조 경제 혁신 센터도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고심점으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남의 유관기관과 같이 코옥을 해서 창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도록 할 것이고요. 그분들하고 결국은 이제 서로가 이제 융합하는 부분이 가장 성과에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양 세풍산단 조성 사업은 PF와 주민 보상 문제 등을 놓고 진통 끝에 첫 삽을 뜰 수 있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 조성 사업으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광양만권 경제 발전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좀처럼 호전될 줄 모르는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광양만권 경제계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해 분투하며 새로운 시도에 주저하지 않았던 한 해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김주인입니다. 여수 화태도가 마침내 육지가 됐습니다. 화태대교가 어제 개통했는데 앞으로도 남해안의 섬을 잇는 다리들이 연이어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높이 솟은 두 개의 주탑 사이로 100개가 넘는 케이블이 다리를 감쌉니다. 11년 동안의 공사 끝에 여수 돌산과 화태도를 잇는 화태대교가 개통됐습니다. 길이 1.3km의 사장규, 주탑의 높이는 130m로 특수 철강 주탑으론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적으로 주탑 높이로 봤어도 강제 주탑으로 봤을 때도 그 세계에서 4위가 되는 아주 큰 다리입니다. 돌산과 화태의 주민들이 다리 한 가운데서 만나 서로의 평안을 기원하고 한 대에 어우러졌습니다. 섬이 육지가 된 화태도 주민들은 흥겨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날 새야 돼 배를 타고 가고 그런 불편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지금도 저 쓰러져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119 부르면 바로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 화태대교를 시작으로 여수와 고흥을 잇는 6개의 다리가 연이어 개통될 예정입니다. 여수 적금과 고흥 영남을 잇는 적금교와 영남대교가 95%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낭도와 화양대교 등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립된 섬의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다리. 이번 사업은 교통망의 확장을 넘어 전남 남해안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죠. 도로가 바뀌면 생활도 달라집니다. 기대 효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단 도로가 넓게 뚫리면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건 줄어든 물류비입니다. 연간 760억 원이 확 줄어들면서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 교류, 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광주, 대구는 물론이고 중간에 있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8개 시군에
대한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확장 개통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선 광주에 새로운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KTX 호남선의 개통이 수도권 관광객을 끄는 효과를 가져왔다면 이번 개통은 지역에서 지역으로 관광객 교류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광주보다 인구가 100만 명이 많고 문화 소비층이 두터운 대구는 훌륭한 잠재적 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왕래하는 그 길을 통해서 미래의 화합과 통합의 길로 가는 큰 발판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되어온 광주와 대구의 달빛 동맹은 더욱 끈끈해지게 됩니다. 영호남 공동체를 꿈꾸는 두 도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의료산업 공동발전을 약속하는 등 협력 과제를 설정해 교류 범위를 차츰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비새정치민주연합 전선 내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안철수 신당으로 입지가 좁아진 기존 신당 추진 세력들이 안철수 의원과의 차별화 또 거리두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천정배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 가능성을 차단한 것과 관련해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독자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 의원을 잠재적 통합 대상으로 보면서도 흡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며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입니다. 전 의원은 안 의원과 연대 의지를 나타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의원들이 안 의원 측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우리가 목표나 원칙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상충되는 것들이 항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원칙에 맞게 잘. 박준영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도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노선이나 어떤 사람과 함께 갈지 알 수가 없어 안 의원 신당 움직임을 보면서 창당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신당을 보면은 민주개혁 세력보다는 좀 테크노클라트적인 그런 이제 전문가 중심이 당이겠 그런 점에서 저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독자 신당 추진은 호남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창당이 얼마나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지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민심을 넓게 수용하고 지지를 넓게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우후죽순 신당 창당이 추진돼 당의 중심인 호남이 와해되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대표의 이선 후퇴를 재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박용하 회장 외 임직원 100만 원. 여수 정보과학고 여성동문회 회원 10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은성수산 대표 김용 100만 원. 광양읍 이장협의회 3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성진마린 대표 홍용표 30만 원. 여수시 주삼동 사통주민 29만 500원. 쌍봉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김병혁 회장 외 회원 25만 원. 여수 고흥 한마음 산악회 회원 22만 5천 원. 고흥군 도양읍 도양노인복지센터장 최애정 20만 원. 여성의용소방대원 20만 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지사 지사장 배은호 20만 원. 여수시 삼일동 작산마을 이통주민 20만 원. 월호동 주민자치위원 20만 원. 순천시 해룡면 노월마을 주민 16만 원. 나간면 구기마을 주민 15만 4천 원. 석정마을 주민 15만 원. 순천시 해룡면 선악마을 주민 15만 원. 복성마을 주민 13만 2천 원. 송광행복타운 장애인 근로자 및 종사자 13만 원. 순천시 나간면 거만마을 주민 12만 7천 원. 목촌마을 주민 10만 3천 원. 고흥군 도양읍 봉산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율촌면 남녀 새마을 지도자회 10만 원. 주삼동 육통주민 10만 원. 오통주민 10만 원. 순천시 나간면 화목마을 주민 5만 7천 원.
여수시 충무동 충무재화 김정환 5만 원, 소호동 연꽃 어린이집 김도은 만 원, 김경환 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전남 포스코 광양창조경제센터가 설립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6월 개소한 이후 품평회 등을 통해 우수 농수산품 20개 업체, 25개 제품과 5개 우수 관광상품을 GS 유통망에 입점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우수 창업자와 중소기업 11개 업체 육성, 창업 아카데미를 통한 예비 창업자 50명 양성, 바이오 추출물 업체 협의회 구성을 통한 관련 3개 업체 발굴 육성 등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창조경제센터는 올해 중소기업 기술 지원 5건, 시험 분석 평가 5건 등 성과를 거둔 데 이어 내년에는 뿌리 산업,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사업 등과 연계해 연관 기업도 육성할 방침입니다. 전남 창조경제센터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대규모 출자에 나섰습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라남도와 GS칼텍스, GS홈쇼핑 등 GS그룹 계열사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320억 원의 창조경제 관련 펀드를 출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전남의 농수산과 관광, 바이오화학 벤처 및 중소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며 창조혁신센터는 펀드 운영사 공모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 펀드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목재 폐기물 우드칩을 만들어 화력발전소나 민간공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최근 동서발전과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건설되면 연간 10만 톤의 우드칩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9월 특허 등록을 마치는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전남대와 함께 추진 중인 여수산단 내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울에서도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